진행되는 동안 모든 프로그램에 여러분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그야말로 대한민국 ICT 분야의 성장을 위해서 정말 많은 일을 하고 계시죠. 미래창조과학부 최재우 차관님께서 축하의 말씀 주시겠습니다. 큰 박수로 여러분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식사 맛있게 하셨습니까? 네. 미래부 2차관 최재우입니다. 먼저 ICT의 가치와 효용을 새롭게 조명하고 공급자와 수요자를 이어주는 가교의 장이 될 2017 ICT 기술사업화 페스티벌 개최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오늘 행사 준비에 힘써주신 정보통신기술진흥센터 이상홍 센터장님, 한국전자통신연구원 이상훈 원장님,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 박재문 회장님, 한국전자부품연구원 강병모 본부장님, 또 벤처기업협회 이준 부회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들과 자리를 빛내주신 내외 기빈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우수한 기술과 제품을 개발해 주시고 기술 사업화를 위해서 열심히 뛰어주신 공로로 오늘 수상하시게 될 수상자 여러분께도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대한민국은 지난 30년간 산업화를 넘어서 ICT가 성장의 근간이 되는 이른바 정보화 시대를 일구어 왔습니다. 세계 최초의 64메가디램 또 256메가디램 반도체 개발을 필두로 고도의 기술력을 갖추기 시작했고 CDMA 상용화와 LTE폰 개발, LTE 어드밴스드 기술의 상용화 또한 세계 최초로 이루어낸 것을 비롯해서 국제전기통신연합이 평가한 ICT 발전지수에서 최근 수년간 당당히 1위를 차지한 ICT 강국으로 거듭났습니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서 우리 ICT 산업은 전체 수출의 3분의 1, 무역 수지 흑자의 90%를 책임지면서 대한민국 경제의 내일을 그려나가는데 없어서는 안 될 중추적인 산업이 되었습니다. 이제 세계적인 화두가 된 4차 산업혁명을 맞이해서 기술과 산업을 넘어 교육이나 의료, 제조, 행정, 국방에 이르기까지 우리 주변의 모든 분야와 영역들은 지능정보 기술로 대변되는 ICT와의 융합을 통해서 새롭게 진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처럼 ICT가 모든 경제 사회적 요소를 혁신하는 토양이자 걸음으로 변모하면서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걸맞는 창의적인 기술을 개발하고 이를 적재적소에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하는 일은 글로벌 혁신 경쟁을 선도하기 위해서 무엇보다 중요한 과제로 부각되었습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이번 기술사업화 페스티벌은 유망하고 가치 있는 ICT R&D의 결과물이 연구 현장에서 산업 현장으로 전해지는 출발점인 동시에 산업 현장에서 꽃을 비운 성과 사례를 공유하는 교류와 배움의 장으로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고 생각합니다. 120여 개 기관이 180여 개에 달하는 유망 기술을 전시하고 설명하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은 물론이고 이러한 기술이 제대로 빛을 발할 수 있도록 사업화, 투자 유치 상담회를 함께 개최함으로써 우리 기업들에게 글로벌 혁신 경쟁을 선도할 수 있는 소중한 계기를 마련해 줄 것으로 기대합니다. 아울러 이번 행사를 우리 산학연 간의 교류와 협력의 폭을 넓힐 수 있는 값진 기회로 만들어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ICT는 국가와 기업의 혁신과 성장을 이룩하는 데 없어서는 안 될 핵심 기반 요소로 자리 잡게 되었습니다. 아무쪼록 여기 계신 여러분 모두가 ICT 자체의 발전을 넘어서 경제사회 각 분야에서 ICT의 효용과 가치를 극대화하는 데 기여함으로써 대한민국이 4차 산업혁명의 파고를 성공적으로 넘어설 수 있게 만들어줄 주역이 될 것이라는 자부심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정부도 이번 행사와 같은 교류와 협력의 기회를 지속적으로 만들어가는 것은 물론이고 우리 ICT가 창의적인 기업인 연구기관 관계자 여러분의 성장과 발전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다시 한번 행사 준비에 애써주신 관계자분들과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내외 기빈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수상하신 유공자 여러분께도 다시 한번 축하의 말씀을 드리며 참석하신 모든 분들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